한국에서 가장 이국적인 곳. 누구든지 이곳에 간다면 에메랄드빛 호수에 반해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곳. SNS에서도 핫한 경남 하동 삼성궁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빠입니다. 차로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야 하지만 색다른 여행지를 찾는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청학동 해발 850m에 자리한 삼성궁입니다. 삼성궁은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시는 성전으로 오전 8시 30분에 오픈하고 성인 7,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삼성궁으로 향하는 길은 시원한 계곡물길을 따라 3분만 올라가면 첫 번째 장소인 식당이 나옵니다. 맛있는 파전과 도토리 그리고 먹거리를 판매하네요. 내려와서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먹을 걸 상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삼성궁을 향해 올라갑니다.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돌담을 저렇게 쌓았지?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감탄스러운 풍경뿐입니다. 가는 길마다 어느 하나 멋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중간중간 계곡과 푸른 하늘, 그리고 더운 날씨이지만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어렵지 않게 천천히 구경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정자에 앉아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나오려고 했던 땀도 쏙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이곳은 죽선자의 돌부리능인데요.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부를 표현한 사신도로 나타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공간들을 지날 때 그 과정이 점차 과거를 향하게 연결시켜놔서 동굴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돈을 언제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놨지? 정말 가는 길마다 어느 하나 멋스럽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남기는 곳이니 인증사진 한 장 남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문자가 펼쳐진 천장은 선사시대 유물에서 볼 법한 기묘하고 독특한 문양들인데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입니다. 울산에 아직도 남아있는 국보 제285호 방구대 암각벽화를 재현한 거라고 하네요. 가는 곳마다 돌탑이 멋스러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삼성궁의 창조자인 한풀 선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500여 개의 솥대 돌탑을 쌓아 올려 감탄할 만한 대작을 그려냈고 계속 이 수행을 이어나간다고 하니 앞으로 이곳을 찾을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삼성궁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화장실도 참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되는 저희가 오늘 여기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마고성, 태초의 신비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마고 할머니의 신성한 공간을 재현한 장소라고 하는데 우와, 에메랄드빛 보이시나요? 한국에 이런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니요. 이국적인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호수 주변으로 각양각색의 멋스러운 바위가 있어 인생샷 찍기도 너무 좋습니다. 커플샷을 찍어도 예쁘고 여자분들은 원피스를 입고 오면 더 아름다운 인생샷을 건질 수 있겠죠? 자, 아름다운 마고성을 지나 삼성궁으로 가는데 옆에 계곡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우, 근데 물이 너무 차요. 오늘?
들어라다니까 진짜. 오. 온통 이색적이라 지루할 틈이 전혀 없고 감탄사만 연신 내뱉게 됩니다. 옥빛 호수와 파란 하늘빛의 조화는 말을 뭐하나요? 정말 황홀할 따름입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떠올리신 분들 계시죠? 시원하지? 대박. 여유롭게 거닐면서 풍광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아래서 보는 풍경도 높은 곳에서 보는 뷰도 너무 만족스러운 곳이죠. 삼성구로 가는 길은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청학서원 삼성궁입니다. 배달민족의 시조인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건국전이 있는 곳이죠. 무서운데? 하늘 떠있어. 하늘 떠있어. 하늘 떠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위험한 거. 그게 신기하네. 봐도 봐도 멋집니다. 시간과 체력이 된다면 건국전 둘레길 저처럼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곳에서 보는 뷰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할까요? 뒤돌아 다시 한번 예쁜 풍경을 눈에 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빨리 싸, 너도! 자, 내가 올리다 쓰러지는 건 아닐까? 삼성궁의 매력! 물감을 풀어놓은 듯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진 신세계! 이 아름다움 덕분에 요즘 떠오르는 인생사진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대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